반갑습니다. 세상의 모든 고양이의 철입니다. 네이버 카페에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가 있습니다. 채널이 고양이가 붙었다고 해서 고양이만 위한 것이고 아니라 반려동물, 고양이, 강아지 또 사람 모두 위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오늘은 고양이 그 길냥이라든지 고양이를 포획하는 틀인데 다쳤다든지 중성화 수술할 때 사용한 틀입니다. 우리 아새끼들이 막 모여들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점검 좀 할 겸 하고 틀을 그 쉰돌이 잡고 나서 이제 깨끗이 뭐지 닦아놨습니다. 그래갖고 한 번 정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항상 틀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는데 실은 은비를 도와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세무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은비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그래갖고 은비를 구조할 때 쓰려고. 내려와 주세요. 입니다. 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고양이가 들어가면 다 다치는 구조입니다. 이제 물로 다 닦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군데군데 약간씩은 WD-40이란 거거든요. 풀어주고. 요거는 문이 열리지 말라고 고양이가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. 그리고 요런 군데군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살짝만 풀어주겠습니다. 문이 녹슬다든지 그러면은 안 내려가가지고 골탕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실은 금동이 운동이가 태어난 이유가 문이 내려가다 말고 여기서 걸려가지고 금동이 운동이 엄마가 튀어나왔습니다. 다 들어갔다가. 그래서, 1년 반 이상 안 잡혔더라고요. 한 번 놀란 애들은 쉽게 안 잡혀. 세팅하는 방법은 다른 건 아니고, 여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고요. 이 구멍에다가 요걸 꼽아 놓으면은 됩니다. 아이고 머니나 고양이 구멍에다 뽑아 놓으면은 발판을 누르면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잠기는 케이스가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고양이가 들어간 다음에는 버튼 눌러갖고 안 열리게. 왜냐면은 고양이 중에는 이 틈으로 또 빠져나오는 고양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수건이라든지 고양이 담요 딱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통도쇠 준비물은 통도시 있어야 되고요. 이런 담요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고 장갑 있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안에다가 이 발판을 누르면은 괭이가 발판을 눌렀을 때 이 핀이 뽑히면서 보이시죠? 문이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캔 마시는 거 냄새가 잘 나는 거면 좋고요. 슈르 같은 걸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있고 두 개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. 냄새가 더 나고 맛있으면 더 잘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우리 포인트인데 캣닙을 안에다가 깊이 뿌려놓으면 더 좋습니다. 음식은 음식 먹지만 캣닙을 뿌려놓으면 고양이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거든요. 머리도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발판을 누를 압력을 줄 확률이 더 높죠. 음식만 먹거나 음식만 살짝 걷어내갖고 튀는 경우가 있는데 캣닙을 주면 고양이들이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부비부비 하거든요. 발판을 부비부비 하니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노란 통도시인데 아새끼들이 보통 길에서 이거 보면 도망가는데 우리 아새끼들은 또 어떻게 다 달려붙습니다.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 사람용도 굉장히 좋거든요. 잡기에는 냄새가 나서 잘 들어갑니다. 어차피 이거 안에 들어가면 먹진 않아요. 잡힌 애들이 그 안에 잡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발부덩치고 그냥 놓는 것도 좋지만은 패드 있으면 좋습니다. 패드를 오줌 싼다든지 응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드를 깔아줘도 괜찮습니다.
패드가 없으면은 뭐 신문지 깔아주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굳이 안 깔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돼 있으니까. 그냥 깔아주는 이유는 오줌이라든지 똥 싸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, 안에다가. 그래서 우리 노랑이, 방금 본 노랑이가 여기다 똥 한번 싸고 오줌 싸고 난리 발쳐가지고 똥이 여기 받쳐갖고 닦느라고 아주 엄청 고생했습니다. 흉돌이도 똥을 다 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패드 깔아주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없으면 말고 신문지 있으면 신문지 깔아주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편리성을 본 거고요. 그리고 햇반이라든지 이런 그릇에다가 일회용 그릇에다가 뭐 하나 까놓으면 괜찮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새끼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 맨 끝에다 넣어야 되고 발판 위에다 놓고요. 특히 우리는 캣닙 뿌리는 게 포인트거든요. 듬뿍듬뿍 뿌려 놓으십시오. 안 잡히면은 밤새 고생하니까. 그리고 고리를 걸어 놓으면은 안 내려가죠. 그럼 아새끼가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. 굳이 캔은 안 따고 일단 실험용이니까, 방구석 실험용이니까 한번 어떤 아새끼가 들어가갖고. 뒤쪽에 있으니까 냄새를 맡고 이제 앞으로 가서 들어갈 거거든요. 보통 이렇게 은동이는 발정에 나가지고 지금 은동이만 아직 중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. 다음 주에 예약해서 중성화술을 들어갈 겁니다. 최근에 발정이 나 하루 이틀 전에 나가지고 병원에 오늘 갈 수 있나 물어봤더니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은동이도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. 항상 통덫은 하루 전에 점검을 해주시면 좋고 잡기 직전에도 한번 점검해서 덫이 잘 내려가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이게 항상 연습을 하고 또 사전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보셨죠? 그리고 나서 이게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 놀라지 않게 수건이라든지 고양이 수건이라든지 담요로 다 덮어주시면 좋습니다. 잡아올 때도 이렇게 덮고 나오시기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고양이 통덫 사용 방법인데 노란 통덫이 그냥 대중적인 거고요. 철제 통덫도 있거든요. 어느 게 더 잘 밟힌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경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노란 거 하나만 있으니까 돈 십몇만 원 주고 하나 사놓은 거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뺄 때는 이제 누른 다음에 열어주면 됩니다. 이 포인트가 그냥 뭐 먹이 닭고기라든지 그런 것만 넣지 마시고 캣닙을 좀 뿌려 놓으시면은 듬뿍 뿌려 놓으시면 고양이가 안에서 부비부비하기 때문에 발판을 닦거나 할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. 오히려 먹이보다 이 캣닙에 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고양이 잘 자는 팁을 드린다면은 맛있게 냄새 잘 나는 거 캔 하나 놓고 안에다 캣닙 좀 넣어주시면은 아주 그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. 먹이만 놔주면 먹이만 살짝 걷어내서 먹을 수도 있고 물고 튈 수도 있고 건들지 않는
건들 확률이 적거든요. 근데 캣닙을 놓으면은 발판에서 막 좋아서 냄새 때문에 굴릴 수가 있는데 그때 압력 때문에 내려갑니다. 자, 팁을 한번 드린 거는 캣닙을 가능하면 꼭 사용하고, 캔을 하나 쓰셔도 되고 두세 개 여러 가지 써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잘 안 잡힐 때는 우린 두세 개 더만 써보니까 그때 훨씬 낫고, 캣닙 플러스 뭐 그 사람 먹는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거든요. 냄새가 아주 잘 나니까. 지금 아새끼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있으니까. 금동이, 하니, 보니, 노랑모모. 노랑모모는 지금 두 번째 들어갔고, 지금 미련이 남았습니다. 그 안에, 저기 뭐야. 먹으라고 줘야겠다. 캔디, 노랑모모, 보니 한입니다. 자, 이렇게 고양이 잡는 노랑 통돗 한번 알아봤고,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고, 고양이가 싹 들어갈 정도입니다. 무게는 좀 있어서 은근히 무거운데, 그래도 들고 다닐만 합니다. 요거 들고 하루에 한 시간만씩 돌아다니거든요. 잡으려고. 가까운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해필 또 먼 데 있는 애들이 많아갖고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영상 마치고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또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.